할 게임은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데드라이징이란 게임이고요. 시리즈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게임이죠.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게임 도중에 이제 가요가 나와요. 이게 쇼핑몰에 들어가서 CD 코너를 지나가거나 뭐 게임 이벤트가 생기면 가요가 나오는데 그게 저작권 음원이 걸려서 어제 한건못 올릴 것 같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죠. 근데 이게 동영상 음악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옵션에 지금 테스트를 안 해보긴 했는데 옵션에 들어가서 배경음이랑 영상 음량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을 것 같아서 가요가 나오면은 도중에 음량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어제 한번 했는데 게임이 야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9월 19일 11시 27분. 몇 시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진행됐어요. 근데 이게 죽으면은 세이브로 이제 돌아가는 게 약간 좀 멀더라고요. 세이브 포인트가. 공중화장실 세이브 된다고 그랬는데 공중화장실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같이 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In a nowhere little town like that, they sure didn't mention anything about it on TV. Yeah, well, I'm freelance, pal. I don't make my living waiting for the TV to tell me what to cover. 소리가 좀 작아서 키울게요. 됐다. 50% 키웠습니다. Here she is. 지금 주인공은 프리랜서로 기사를 쓰기 위해 작은 지역으로 가고 있죠. 제가 아까 마블하고 지금 밥 먹고 왔는데 접시 하나를 깨서 손이 좀 베어서 약간 좀 거슬리네요. 작은 마을을 지금 군대가 통제를 하고 있죠, 다리를.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난 어제 한번 봤기 때문에 우리 프리랜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도시로 가죠. 난이 게임이 옛날 게임이고 솔직히 인지도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사진이 이렇게 해서 줌도 되고 마우스 휠로 줌도 되고요. 클릭을 하면 찍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포인트로 레벨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얻는 포인트가 레벨업에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포인트, 촬영하기 좀 드라마틱한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많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찍어주죠.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 요런 거. 공격을 막 당하고 있죠? 여기서 필름이 30개 제한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붙어 있고 이거를 다 써도 게임에 들어가면 채워주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벤트를 볼 때마다 필름을 채워주는구나 하고 이제 다음 맵 가자마자 사진 다 찍어버렸거든요. 경험치 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롤로그 부분이죠. 지금이 이 부분에서 쓴 것만 채워주고 뒤에는 안 채워주더라고요. 물음표 아직 이해를 못했어 주인공이. 훌륭한 폭력물. 아, 너무 못 찍는다. 다 먹히고 있는 지금. 그렇지. 공격 직전에 찍으면 또 추가 준다는데? 에이, 안 되겠다, 여기는. 글렀다. 다음. 여기서 계속 좀비라는 언급을 안 하길래 좀비라는 개념이 없는 게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제 이거 다음에 이제 게임 시작하고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난이 게임 인기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보는 사람 없는 게임이구나. 왜냐면 약간 이제 평가도 별로였고
잘 이 게임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제 훈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진 찍고 있는데 빨리 진행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멍청이냐고 아래에 써 있는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까였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내가 까이는 모습을 미등록 생방송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어제 벤을 좀 많이 때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은 클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고 이쪽쯤에서도 뭐 좀비가 한 마리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있다. 그렇지. 한 번밖에 못 찍네, 시간상. 오, 야, 완벽함. 에이. 좋네. 잘 찍었는데? 전에는 이 폭발하는 직후랑 저기 아래에서 뜯어먹고 있는 거 못 찍었거든요. 역시 한번 해봐서 그런지 찍기가 좋네요. 게임이 되게 특이한 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죠. 이제 프롤로그 끝나고 프롤로그가 좀 깁니다. 영상도 되게 길더라고요, 게임이. 게임이 굉장히 특이해요. 재밌는 형식인 것 같아요. 일본 게임이 좀 특이한 게 많네. 약간 이제 서양 쪽은 약간 정석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일본 게임 특이한 게 많아. 이게 또 캡콤 게임입니다. 롱맨을 만든. 저번에 롱맨 레거시 컬렉션이 막 스팀에 갓 나왔을 때 사서 한번 했었죠. 너무 많이 안 찍었는데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좀 찍어놓자. 10장이나 남았어. 아, 버리면 안 되지. 야, 버리면 점수를 못 먹잖아. 그래. 드라마 도와달라고 하죠. 드라마 좋아요. 겸시 소비량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많이 찍어야 되더라고요. 폭력물 천 시체. 이야, 많이 주는데. 훌륭해. 아, 가지마. 아, 안돼. 아직 덜 찍었어. 3장 됐어. 마무리해서 찍었으니까. 쇼핑몰이 그땐 몰랐는데 어젠 몰랐거든요. 쇼핑몰이 공격당하는 거 알면서도 내려가려고 그러는군요. 프랭크 웨스트. 근데 옛날 게임을 그런지 그래픽 굉장히 구리네요. 굉장히 구리네. 야, 저 헬기 세대에 쫓기는 와중에 원하는 목표에 내려주는 클라스. 신났죠, 아주? 나 근데 올해 이래서 마음에 들어. 좀비 사건인데 약간 고통받고 그러는 것보다 조금 유쾌한 녀석. 어디서 던져놔도 살아남을 것 같은 녀석. 이런 녀석이 있어야 재밌지. You're the reporter, aren't you? Yeah. No. You came alone. Yeah, I'm freelance. You know, go on the battlefield alone, no crew. So, what's going on around here anyway? You
You came by helicopter, didn't you? What did you see from the sky? Well, if it were just a riot, I doubt the military would quarantine the entire area. The moratorium on information getting out is a little extreme, in my opinion. There's something else I can't put my finger on. Doesn't sound like civil disobedience. It's too quiet. Almost as if everyone's already dead. Yeah. So why don't you just tell me already? What's going on? I think you'd better see for yourself. 아, 옷 입은 꼴 좀 봐. 아, 겸. 아. 아 잠깐만요. Is hell. 지옥이 왔다 그러죠. 채널 좀 들어가 볼게. 이거는 게임을 내려도 계속 지능이 된다. 방송에 계속 나가네. 개편하죠. 영상 보는 동안 난 딴짓 해도 돼. 네, 영상에 좋아요 좀 방송에 계속. 아,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19일 12시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3일 뒤에 헬리콥터가 데리러 오죠. 난 이걸 보고 솔직히 이거 인터페이스 보면은 되게 웃기는 게 봐봐요. 체력바 보이죠? 아 저거 보고 아 이 게임 천천히 하는 건가? 아 예, 천천히 한다. 이 게임 좀 구리구나. 상호작용을 통해 갈 수 있고요. 점프를 하면은 점프를 하는 것만으로 그냥 가까이 있으면 올라가면 따로 키를 안 누르고 위치만 맞으면은 점프하는 것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올라가는 판정이 좋아요. 후회해요. 경비실로 가죠. 사실 뭐 딱히 없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게 인터페이스 되게 약간 여기서 자를 수가 있죠. 저번에 어제 할 때는 여기서만 세이브를 했어요. 여기서 세이브하고 나중에 밖에 나가 죽으면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세이브 했던 대로. 그리고 레벨을 저장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헬리콥터 타고 오는 부분부터 지금 레벨링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게임 되게 특이해요. 그럼 이제 다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로 가시면은 옷도 막 이런 식으로 갈아입습니다. 되게 여기저기 많아요. 난 그래서 구경하면서 옷 갈아입는 게임이구나, 천천히 둘러보는 구경하는 게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내가 경험치를 못 먹거나 이빛을 못 보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죠. 내가 아까 들어갔던 방에서 이제 내가 구한 사람들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람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나? 뭐야 이거는? 조사. 야 너무 옛날 게임 같다. 이거 버추어컴 아닙니까? 뭐야 이게? 마블처럼 먼저 한번 잠깐 해보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게임이 너무 내가 처음 해보는 형태의 게임이라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조금은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답답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솔직히 이거는 아 나가자. 여기였나 길이? 달리기가 없고 걷는 게 됩니다. 시프트를 누르면 보통 이제 실주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걷는 데다가 되게 짜증나는 카메라를 들고 다녀서 엉거주춤해요. 그래서 보는 게 되게 보는 입장에서 약간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벤트 영상 보는 것도 시간이 가나? 쇼핑몰의 입구에 도착을 했죠.
왜 이렇게 머리카락은 열심히 만들었지? 머리카락은 되게 그래픽에 비해 잘 만들어져 있는데? You looking to get yourself eaten alive by zombies? What? Did you just say zombies? Take a look out there. 야, 저 할아버지 되게 얼굴이 생동감 넘친다. Zombies, what would you call them? 아, 주인공은 정작 주인공은 별론데 얼굴 움직이는 게 약간 이제 눈도 별로 안 움직이고. There's been more and more of them since last night. Now, they're all that's out there. Hey, look on the bright side. Zombies are stupid and slow. 좀비는 멍청하고 느리다고 알려주죠. All right then. Feel like making yourself useful? Take a look around the mall. Bring anything we can use for the barricade back here. Andale. Come on, pronto. 도움이 될 만한 거를 가지고 오게. 라고 합니다. 되게 웃기는 게 이렇게 해놓고 있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웃긴다 되게. 여기다가 뭐라도 좀 해놓지. 여기 문에다가 안 열리게 나무라도 좀 붙여먹어 놓는다던가 빗자루라도 놓는다던가 아마 아니란 거 아닐까? 예, 만약 저작권 음원이 나온다.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작권 음원을 제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TV는 어떻게 제거되지? 좀비가 밖에 있는데 사람을 찍는 클라스. What are you planning? Would you calm down? I don't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What the? Madonna! My Madonna is out there! What are you thinking? 야, 어른이 몇 명인데 성인 남자가 몇 명인데 할머니 한 명을 못 막네. 근데 걔는 공격 안 당하나 보다. 좀비 게임에 이제 좀비 모든 좀비가 나오는 장르의 전형적인 클리셰. 한 명의 트롤로 다 망한다는 거. 그리고 강한 흑형이 도와준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게 병맛 좀비라고 들었는데 병맛인지까진 모르겠네. 이렇게 백게임 보시면은 이제 무기를 들 수가 있죠. 투척도 됩니다. Q랑 클릭을 하면 투척이 되고 아이템 공간 템 버리기 아이템 해제. 아이템 해제는 뭐야? 아 이렇게 해제하는 거야? 버리는 거는?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거? 뭔 차이냐? 아, 때리는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때리고 그렇죠? 던지는 거 이거 던지고 이런 식이군요. 혹시 모르니까 목재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방망이를 가져가고 싶으면 좀 머네요. 이것도 하나 가져가. 사진을 찍어서 경험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난 여기서 저번에 이제 어제 할 때는 다 찍었거든요. 사진 한 장을. 그러게 좀비가 있는 게임은 하긴 좀비가 느리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자연적으로 사건을 발생시키기가 좀 그렇죠. 다 찍어서 썼는데 굳이 뭐 찍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나중 가도 찍을 기회가 나오고 한 번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진행하는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시간으로 갑니다. 이 게임에서 주어진 72시간 스타할 때 72시간 모드라고 써있었죠. 72시간에서 이제 떨어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I don't know. I hope they got away.
as long as those things are in the mall. We better not use this door. 이렇게 문을 용접해 버리고요. What are you doing? The air ducts. They'll get us back into. 흑형이 용접해 버리고 다른 흑형이 새로운 길을 뚫어 주네요. Wait a minute. You want to get back in there? 아, 초등학교 단기 방학해요. 아, 잘 됐네요.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요? 목요일인데 그러면 며칠 쉬는 거야?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이네. 그럼 쉬지도 않네요, 그러면. 3일 쉬네, 3일. 아닌가, 얘 좀 전부터 방학을 하고 있었나? Could you show me some pictures, Frank? 바로 사진 검사부터 하죠. 아, 화요일 날 했어요. 그렇군요. 수목 5일이네, 5일. You seem to know what you're doing. Who are you guys anyway? And what are you? I took that one near the entrance. 셔터 밖에 있던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는 운이 좋은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셔터밖에 어떻게 나가 있던 거냐. 우연히 그 근처에 있었는데 듣고 온 건가? Just who are you guys? I'm Jesse. The man you saw earlier is Brad. That's all I'm authorized to tell you. 자, 이렇게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71시간 15분. 벌써 45분이 흘렀죠. 이게 리얼타임으로 가고 내가 흐른 시점에서 그냥 정확히 이제 분 1분 단위로 측정을 해서 저기 뜨더라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딱히 할 건 없고 저장이나 하죠. 어제 한 세부 파일은 다 삭제해놨습니다. 수락. 경험치가 절반 정도죠? 되게 사진 많이 찍었는데. 그리고 맵을 지날 때마다 아이템이 리젠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다 가져가도 다음 맵 가면 리젠이 또 되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 볼 건 없고 바르게 나가도록 하죠. 악몽 하나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용접한 아저씨가 오티스구나. 오티스 이름. 쇼핑몰 무전기와 지도를 획득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죠. 이곳이 이제 내가 있는 구역. 아, 여기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가운데 레저 공원도 있고요. 식품점도 있고. 이 게임은 음식을 먹으면 체력이 차기 때문에 식품점을 좀 주의해서 봐놔야겠네요. 자, 그럼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푸드코드도 있고요. 게임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나 재미도 있었습니다. 어제 하고 별 생각 안 하고 했거든요. 재미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꽤 괜찮았어요. 게임이 한폭을 통해서 아, 기어 나갑니다. 왜 그래픽 저런데 머리 질감만 좋을까? 의도가 있는 건가? 사람이 부르죠. 뭐 할 말 없나요? 나탈리 못 봤어. 아내를 찾아달라라고 합니다. 아내를 찾으러 가죠. 방망이를 바꾸겠습니다. 온 김에. 어우. 축구공도 있습니다. 아, 방망이 들고 스낵 대신 축구공 가죠. 커피크림이 네 칸인가 채워주고 스낵이 한 칸일 거예요. 나탈리 있죠? 자, 이렇게 팔로미에서 내려갑니다. 나탈리 마이어 합류해주고요. 이제 컨트롤 키를 통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동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팔로미를 해서 부를 수가 있고요. Q를 누른 상태로 컨트롤 눌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무기 던지는 화면에서 다시 팔로미 누르면은 보내왔던 게 취소가 되고요. 여기 남편이 없어졌거든요? 잠깐만요. 남편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남편이랑 이미 만났나? 언제 만났냐? 자, 그만 기뻐하시고요. 아. 따라오세요. 둘 불러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합류 보너스를 받습니다. 이게 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합류를 하면 이제 합류 보너스가 나오고. 자, 들어와요. 이렇게 부르고 빨리 오세요. 빨리 완전히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그러면 한 명씩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붙었죠. 같이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둘을 데리고 와서 안전한 이곳에 배치를 해둡니다. 호위를 해서 데려오게 되면은 호위 완료 보너스가 있죠. 합류만 해도 보너스를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전시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치 굉장히 많이 줬죠. 사진 찍는 거 비교도 안 되게 들어왔죠.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이제 공격 속도, 생명력, 아이템 소지수, 투척거리, 세기술 이렇게 랜덤으로 증가되는 것 같아요. 랜덤인 것 같네요. 저번에는 2레벨 찍으니까 기술을 배웠는데,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술 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태에 들어가서 기술 탭에 들어가면 물음표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배워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오면은 이제 저한테 반응이 시큰둥하지? 나한테 고맙다 그러는데 원래? 일단 세이브나 합시다. 어슬지 모르니까 세이브 다 해놔. 나 이거 한 번도 안 죽는 건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어제 잠깐 해본 게 다거든요. 어제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해서 빨리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좀 많이 본 것 같긴 합니다. 시기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사숙고해서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미지 보시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가 있고, 아까 이제 나탈리 아줌마가 있던 데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그냥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를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이 위에서 무전기죠? 도중에 싸우거나 그런 무전기를 끊어서 버릇없다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용병을 보러 가는 데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딱 너무 생각 없이 했어 저번에. 저기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저기 있죠. 저걸로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차이가 있다면은 일단 당연히 뭐 해머라던가 뭐 이런 거를 가져갈 수가 있죠. 해머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프로판 탱크 갖고 싶은 나는. 아 됐어, 그냥 가자. 지금 절로 굳이 올 필요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생명력도 생명력이지만 아이템 슬롯도 늘기 때문에 다양하게 아이템을 가져갈 수가 있죠. Zombies, huh? Had a feeling you'd show up. God, it's you. Look. Don't sneak up on me. Brad was attacked. I located him on the monitor. 이제 이름을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나온 강한 흑형이 브래드입니다. 예. 옥상으로 이 길로 갈 수 있지라고 얘기한 콧수염만 있는 흑인. 그 사람을 구하는 거를 내가 저 여자 대신 도와주기로 하는 거죠. Yeah, well, I don't think they had zombie-infested malls in mind when they wrote those regulations, kid. 야, 근데 되게 정의감이 넘친다. 전쟁 취재도 하고 약간 이제 좋은 기자인 것 같아. 기자의 순기능. 자, 이렇게. Look,
After I'm through helping you, you and I are gonna have a nice little chat. 총을 받았죠? 사건이 있고 보시면 이제 이거 못 내리니? 아까 전 내렸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다음날에 진행했는데 다음날까지 못 가봤어요 어제는 어제는 다음날까지 가기 전에 막 그냥 놀러 다니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새로운 전개가 있고 새로운 사건이 있으면 오늘 해결해야 될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돼 있네요. 일단 나가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1시간 지났네 벌써. 잠깐만 이제 맵을 보면은 잠깐만요. 연락이 와서 아 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셔터에 막혀있는데 잘 길 모르겠어요. 여기서 잡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잡지는 잡지마다 효과가 있고 잡지를 클릭을 하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식을 타이밍을 알게 돼. 따따따따따 관심 없고요. 잡지가 이것저것 있는데 지금 템슬롯이 너무 적어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이제 내구도가 3배가 되는 잡지를 썼었는데 뭐 굳이 없어도 꺼낼까? 잠깐만 좀 연락이 계속 와서 미용 쪽 연락이 와서 갑자기 개뜬금없이 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왔던 사람인데 갈 수가 있는데 아 먼저 가져갈 게 있습니다. 입구로 가야겠구만?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게 있어. 치워! 이런 식으로 변신도 할 수가 있죠? 나이 먹은 아저씨가 애교 부리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좀비가 굉장히 많고 은근히 이제 잡힐 일이 많아요. 되게 느리적거리지만 저 팔 같은 거나 좀비 갖고 있는 무기 같은 거 그것도 아이템 쓸 수 있습니다. 경찰 좀비가 보통 아이템을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브래드를 먼저 도와주러 가죠. 일단 제 목표는 오늘 사건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일 거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의실에 오티스 일대 오티스 일세 자네가 원할지도 모르는 정보를 약간 얻었다네. 젊은 녀석이 돌아다니고 있네. 자네 좀 사진길 같고 사진작가 같은데 둘 다 사진 찍더니 미쳤구만. 사진작가가 한 명 있다. 이제 퀘스트에 대한 게 있죠. 제한시간이 없음도 있구나. 제한시간이 있고 브래드는 6시간이네요 그러면은 저 맨 머리 위에 있는 화살표가 목표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갈 수 있고 동업자가 더 짧으니까 동업자 먼저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동업자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방식이 아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요. 좀 빠져줄래요? 굉장히 아프죠? 나 아까 뭐 증가? 생명력 증가했나?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먹고 가까이 가도 내가 말을 안 걸어도 말을 하네요 지금 알아서. 난 얘는 뭐 데려가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이벤트를 보고 데려갈 수 있는 건가?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실력도 없으면서 전문가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고. 아, 왜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 혹시 그쪽 생활이 끝나면은 거기 된 사람들 번호를 다 지워야 돼. 차단을 해야 돼. 아, 이제 상황에 따라 마치거나 이제 만들어내면은 추가를 준다. 뭐 이런 거죠.
사진을 찍어서 500포인트를 획득하라고 합니다. 어, 나 왜 없어? 야, 뭐야? 어, 나 왜 없어? 패턴 교체하라고? 아, 뭐야? 아, 나 프롤로그에서 사진을 다 찍어야지. 어, 전부 찍어야지 교체를 해주는구나. 사진을 다 안 찍어서 교체가 안 됐나봐. 아, 저 밑에 PP 저게 혹시 배터리 차는 건가? 아, 그런가 보네. 나는 저번에 사진을 아예 다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했는데 됐습니다. 어, 사진 안 찍지 말자 그러면. 어, 저번에 다 찍고 나서 플로그에서는 뭐 자기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필름 채웠나 본데 다 안 찍은 상태라서 필름을 못 채웠나 봐. 와, 이거 좀 심하네 게임. 일단은 총이 하나 있는데 총은 아껴두겠습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축공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아, 아무도 궁금하지 않겠지만 그냥 손에 지핀도 들고 다니는 거고 딱히 이유에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담이지만 브래드한테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저기야? 저기네. 여기네, 여기. 여기 있군요, 여기. 화살표가 문제가 있어요. 화살표를 막 따라가면 나중에 화살표 방향이 바뀝니다. 아, 약간 화살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좀비들 너무 많네요. 이거 죽여도 아마 젠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전에 약간 시간이 좀 남아서 많이 잡아봤거든요, 한번. 없어지나? 클린하게 되나? 그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던지면은 이렇게 여러 마리가 맞아서 길을 터줍니다. 아까 좀 길이 불편했는데 좀 터줬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이런 대형은 못 가져가더라고요. 공격 스킬을 눌러야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 길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서 스윗으로 담고 푸드코트로. 나 무기가 없는데 별로? 브래드랑 아까 그 녀석이랑 싸우고 있는데 옥상에 있던 녀석이랑. 걔는 왜 옥상에 있던 거야? Your girlfriend sent me to find you. Who? Jesse? Damn it. Okay, we'll have to talk about this later. You know how to use that gun? I've never fired at a person. All right, I'll cover you from here. 밖은 좀비 세계인데 여기서는 충전하고 있어. 무슨 게임 아니야? And what am I supposed to do when I get close? Well, the best solution would be to shoot the guy. But if you can't do that, keep him busy dodging your bullets and stay out of trouble. 어, 총알 주네요. I'm a lot better with a camera. But yeah, I'll give it a shot. 아, 나 근데 사진 어, 없어. 어떻게? 난 당연히 젠드는 줄 알고, 난 무조건 젠드는 줄 알고 그냥 한 건데 사진을 0개까지 다 찍어 놓은 다음에 해야지 젠이 되나 봐. 필름 없는 걸 제가 모르거든요. 나중에 뭐 필름 같은 데 가면 알게 되겠지 뭐. 사람이었던 좀비 잘 지키는데. 얘는 좀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 죽여놓고 사람은 못 쏜대. 일로 가라고 했죠. 사실 이 보스전은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원래는 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랬죠? 이게 거리가 벌어지면은 못 맞추나 본데 얘는 맞춰. 기분 나쁘게. 네, 잡다 보면은 도망을 가죠. 좀비 막 올라가죠? 뭐하냐? 아, 잘 뛰는데. 그래도 왔어?
왓썹? 이게 귀찮게 되지? 이걸 많이 입게 되니까 불경합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맞추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먹으면서 싸우면 돼요. 개꿀이죠? 총알도 다섯 발 남은 거 써버리자. 좋아요. 난 이런 식이어서 어떻게 약간 이제 투구 써서 총알 맞아도 잘 안다는 거 아닐까요? 레고 투구. Anyway? I don't know. 모르는 사람이랑 총질하고 있었죠? 보스마다 아마 이제 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였기 때문에 다. Thanks for your help. 그냥 피지컬로 호들갑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약점을 알 필요가 있나? And right now I'd rather have an explanation than your thanks, Brad. Sorry. I've got nothing to tell you.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병맛 게임 같지 않기 때문에. Look. 지금 제목이 병맛 생존 게임이거든요. But as far as I'm concerned, we're through working together. So you cover your zombies. 오늘은 50분 이 데드라이징은 50분씩 해서 끊을 겁니다. You guys are looking for someone here, aren't you? Who is that? Where did you take it? You help me, I help you. Damn. 게임이 되게 약간 재밌는 요소도가 있는데 내가 저번 어제 할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A hot-headed, underhanded, hotshot paparazzi with nothing better to do than to invade people's privacy. I try. 하지만 딜 안 들어오죠. 왜냐면 팩트거든. 진짜 그런 놈이거든. 나쁜 놈한테 나쁜 놈이라 그래도 안 통하거든. You win, Frank. Let's work together. Jesse and I are DHS agents. And yes, we are looking for the man in that picture. You're with Homeland Security. Is that guy a terrorist or something? I took that picture in the entrance plaza. Right near the front door. The entrance plaza. You're sure? 셔터 건너편에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So do I have your permission to cover this story or not? 같이 가기로 합니다. 동료가 됐죠. 지금까지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놈 같진 않아요. 가봐야 하는 거겠지만. 사이코패스 격퇴로 2만 받았고요. 레벨업 했습니다. 새기술. 이제 새기술이 획득이 됐고 상태에서 볼 수가 있죠. 기술을 얻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순서대로 그냥 얻는 것 같은데 좀비한테 가서 누르면은 이제 머리를 밟고 올라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위스키가 있는데 전 애용합니다. 어제 하루였지만 이거 대신 가져갈래. 그리고 안 싸울래. 나는 맞으면서 갈 거야. 어차피 부활되니까 썰 필요가 없잖아. 회복이나 하면서 가야지. 야! 그래도 열심히 싸우네요. 아까 접시에 베인 게 약간 거슬리네요. 브레드 덕분에 안 맞았다. 가자 브레드. 브레드 맵이 너무 예뻐서 되게 구경을 많이 했었는데 와 전기톱 있어. 미스키 하나 버리자. 펴. 올 오울!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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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버려졌어. 레벨업을 하고 싶다. 그래도 개 처맞고 있죠?
경찰이 누워있네요. 경찰이 갖고 있던 권총을 세비 갑니다. 굳이 상대할 필요 없잖아. 아니, 그냥 권총 쓸래? 아, 야, 진짜 이럴 거야? 아, 뭘 거 많어? 쭉! 아, 나 이 카메라 때문에 진짜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게임 하면서 내내. 뭔가 약간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서브퀘스트가 없는데? 랜덤으로 주나? 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동하다보면 막 무전기로 줬던 것 같은데 랜덤인가 봅니다. 퀘스트 나오는 순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마 들어오는 시기가 랜덤인 것 같죠? Sir, if you could just kindly come with us, we can wrap this whole thing up. No, I'm not leaving until you can Absolutely, guarantee sir. me safe passage. Just open to this gate. Just open this gate no. It's for your protection. I am not opening any gate. Thank you very much. I'm going to stay right here. Dr. Barnaby. 저거 농성할 sir. 만큼 먹을 게 있어? Dr. Barnaby. Well, what happened? You can't just arrest him? He turned down my offer to protect him. Said he isn't going anywhere until I can guarantee a secure route out of here. Jesse has a direct line to HQ.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to call for backup. 일단은 밖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죠.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으면 되려나 그게?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금방 됐어요. 그냥 걸어오기만 했는데 사건이 하나가 클리어가 됐죠. 엔터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엔트로 쇼핑센터에 있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돼있죠. 난 이래서 옷 갈아입으면 천천히 하는 건 줄 알았어. 참고로 저런 거 쏘면은 폭발합니다. 예스. 가자. 갈 데가 없는데 뭐 캐스트라도 줘. 가자. 어, 임시협력 있으니까 깨고 가자. 나 왜 이렇게 잘 피하냐? 미쳤나? 상남잔 이런 거 들고 싸웁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달콤한 거 먹고 싶다. 여기 이런 거 있었구나. 좀비가 하도 많아서 관심이 안 갔는데. 아, 미친놈아! 그렇게 가는 놈이 어딨니? 어어, 야, 피지컬 미쳤죠? 오늘 살아있는데? 내 손이 살아있어. 어디로 가는 거? 여기요? 아니구요. 유지 보스 터널 열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길을 잘 외워둬야 돼요. 길 잘 모르는 사람들 이 게임 엄청 헤매겠는데 저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길을 잘 찾는 성격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지. 뭐야, 길자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오픈월드 게임을 섭렵한 내게 이 정도 길은 길도 아니지. 앞마당이지 자기 집. 갑시다. 좀 웃기는 게 카메라 그냥 목에 메고 다녀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잘 들고 다니는 거야? 찍으려고? 나 안장도 없는데 그냥 버리면 안 되나? 거슬리는 걸. 여담이지만 맵을 보면은 양쪽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 이곳에 보시면은 셔터가 저번에 닫혀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을 못합니다. 이...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 있었죠? 여기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이를 반드시 레저 공원을 거쳐서 가야 되죠. 여기도 이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나 어제 잠깐 했는데 되게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 관찰력. 뭐야, 여성복점에서 바리게트를 쳤어.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래?
엘프라자라 그랬나?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일단 돌아가서 오늘 사건 클리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죠. 어차피 뭐 다 하게 될 거 아닌가요? 오늘 거를 클리어하고 최소한의 템을 파밍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뚫려면 그래도 하나 정도 있어야겠지, 아이템? 그래서 다행이야. 켄트 녀석, 아까 그 녀석이죠? 사진 못 찍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저거는 아동복이잖아. 이 게임이 병맛인 게 아동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야! 아동복을 입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사이에다 숨겨놨어. 미친 것 같아. 여기서 좀비가 나오네요. 칼이다! 내놔. 귀찮네 진짜. 이씨, 이런 애들한테 걸리면 짜증나. 열어. 오야. 새 기술 볼까요? 뛰어차기. 점프 중에 클릭을 누르면은 뛰어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기가 없어도 안전하게 바로 차면서 가면 되겠네요. 자, 임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야. 그리고 이미 50분 지났어. 방종해야 돼. 세이브하고 화장실을 아직도 오늘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오늘 마블 했기 때문에 사실 분량 문제는 없거든요. So that's what Dr. Barnaby said, huh? The old coot's not dumb. He wants us to call for help first. We gotta line out or what? The signal's being blocked. I can't even contact HQ on the emergency line. 옆에 이상한 놈 하나 있는데. So, if we want to get our hands on Dr. Barnaby, we're gonna have to secure a way out of here ourselves. All right, we've got to deal with the situation we've been handed. The boneheads back at HQ might be working on something too. There's a helicopter coming. 3 days from now. 3일 후에 헬기 타고 제가 튄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 Is your ride reliable? Absolutely. That's how I plan on getting out of here. 얼굴 가리니까 잘생겨 보인다. All right then. I'll see to it that the DHS picks up the charge. 솔직히 나의 캐릭터 주인공 얼굴 마음에 안 들었는데. Sure. As long as you tell me what's going on. 비행기 비용도 되던데요. I'll tell you what you want to know later. We have more pressing business right now. If we have to wait here for 3 days, we'll need supplies. Water, blankets and the like. We'll get Dr. Barnaby here tomorrow morning. I want you to keep an eye on the monitors. 오늘의 사건이 완료가 됩니다. 내일 사건이라던가 자잘한 퀘스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다음 사건은 오전 6시에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6시에 발생을 하는 건지 모니터에 비친 영상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보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이브하고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죠. 세이브를 여기서 한다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좋다. 세이브다. 커피 크림 들고 세이브.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방종! 내일 봬요.